형용이 CA22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물건을 상대의 물건인지 물어보고 답하는 법. 근데 어디에 그 물건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해, 한 개인 것 같아? 두개 이상인 것 같아? 두개 이상. 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안 되겠죠. Are these your gloves? 예, 선생님 이제 뭘쓸 건데 뭘쓸것 같아? 맨날 하는 건데? These are your gloves. 예, 읽어보세요.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의 장갑이다.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겠지. 아, 그러니까 이것이구나. 예.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다라고 이다.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All 뭐라고 하고 있다?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Are these these your your gloves?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자, 그러면 전에 this도 배웠던 것 같은데, this랑 these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한 개요. 그래서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 it이죠.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두개 이상을 these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렇죠. 여러 개니까. 그럼 이따 이 물었으니까 대답할 건데, 분명히 these를 또 쓰지 않고 데이가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예. 오케이. 장갑은 오른손 거 하나, 왼손 거 하나니까 원래 장갑은 어떻게 쓰면 돼요? 원래 장갑은 읽어보세요. 이거 못 읽습니까? 글러브죠. 근데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두개 이상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아, S가 붙는구나. 그래서 S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아니요? 그래서 여기도 디스를 쓰지 못하는 거고요.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니까. 장갑이 두개 이상이니까 여기에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도 그래서 디스를 쓰지 못하는 거고. 디즈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비동사의 종류 am, is, is all are인데 데이랑 같이 쓰는 건 뭐야? all 그래서 여기에 is가 어 아니고 are가 있는 거예요. 아, 예. Okay. 대답이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my 안녕하세요. gloves. Love, 그렇지. Okay,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They are my gloves. They are my gloves의 뜻은 그것은 나의 장갑이다. 그것들은 나의 장갑들 이다. 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했던 거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they가 된 거고요. 예. Okay. 계속해서 Are these? Are these your? 어? 잠깐. 아, 왜 바지가 생각나지? 아, 슈즈는 아니고. 슈즈는 신발이잖아. 양말이 뭐였지? 젠장.